안녕하세요. 인라이프 테레비 엔타미뉴스의 윤호입니다. 소지섭, 조은정, 오작교, 의외의 인물, 결혼 뒷이야기. 소지섭, 조은정 부부의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가 본격 연애 한밤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본격 연애 한밤 큐레이터로 활약한 조은정의 결혼 소식에 본격 연애 한밤 패밀리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지섭은 2018년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프로모션을 위해 본격 연애 한밤에 출연해 조은정 아나운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촬영 당시 처음부터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두 사람의 모습이 이날 다시 소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본격 연애 한밤이 둘 사이를 추선한 오작교가 된 것입니다. 앞서 이 두 사람은 SNS를 통해 결혼을 알렸고 평소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던 소지섭은 가족과 식사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조은정과의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소지섭과 조은정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고급 빌라 한남 더 힐에 신혼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지섭은 열애설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6월 한남 더 힐을 현금 61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헌, 아들과 함께 이민정 촬영장 응원, 직접 방문, 간식 선물. 배우 이병헌은 9일 오후 아내이자 배우 이민정이 출연 중인 KBS2 주말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 촬영장을 찾아 응원했습니다. 이병헌은 드라마 촬영으로 고생하는 배우와 스태프를 위해 간식을 챙겨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특히 이날 이병헌과 이민정의 아들도 함께 촬영장을 찾아 일하는 어머니를 응원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병헌의 외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이민정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SBS 운명과 분노, SBS 돌아와요 아저씨 촬영장도 직접 방문해 밥차와 간식을 챙기는 등 아내에 대한 애정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13년 결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더킹 이민호, 김고은, 봄보다 더 설레는 도서관 투샷. 더킹 영원한 군주로 이민호와 김고은이 운명의 만남을 갖는 도서관 설렘 대폭발 투샷 스틸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극중 이곤 이민호와 정태을 김고은이 도서관에서 눈맞춤을 하는 장면. 지적 호기심이 대폭발한 이곤은 독서에 집중하다가 정태을의 등장으로 미소를 짓지만 정태을은 오묘한 시선으로 이곤을 바라보며 예상 외의 두근두근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곤과 정태을의 뜻깊은 눈맞춤이 달콤한 로맨스의 시작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상우, 아내 손태영, 딸 리호, 어린이는 노력 중, 받아쓰기. 배우 손태영이 귀여운 딸 리호의 한글 받아쓰기를 공개했습니다. 10일 손태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리호 어린이는 노력 중, 받아쓰기 라는 댓글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권상우, 손태영 부부의 둘째 딸 리호가 한글을 받아 적은 노트가 담겨 있습니다. 삐뚤어진 글씨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져 보는 이를 웃음짓게 합니다. 손태영은 배우 권상우와 결혼해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유두준 완벽 거수 경례로 10일 육군 만기 전역. 그룹 하이라이트 유두준이 육군을 만기 전역하면서 멤버 최초의 군필돌이 됐습니다. 2019년 4월 모범적인 군복무로 상병 3개월 일찍 진급을 하는 등 군 생활도 성실히 지내던 유두준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말년 휴가를 복귀하지 않고 미복귀 세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유두준은 직접 완벽한 경례를 하는 사진까지 공개해 대중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배우 박현정, 싱글맘 10년차 배우 박현정이 이혼 후 근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4월 8일 방송된 MBN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즌2에는 이혼 후 근황을 공개한 박현정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박현정은 1995년 KBS 슈퍼탤런트 1기로 데뷔했습니다. 박현정은 올해로 싱글맘 10년차가 됐다 라고 털어놓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박현정은 큰딸은 일본에서 유학 중이다. 둘째 딸은 춤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큰딸과 화려한 춤 실력을 자랑하는 작은딸을 자랑스러워하는 박현정의 모습을 눈여겨봤습니다. 박현정은 딸과 함께 방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정은 딸과 각방을 쓰고 싶지 않아서 벽을 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현정 지구의 독특한 구조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박현정은 결혼생활 13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박현정은 배우 생활 5년 만에 결혼했다. 이후 두 딸을 낳고 13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2011년에 이혼을 결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현정은 너무 힘들어서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까지 앓았다 라고 토로해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정려원 유튜버 변신 임박? 만약 시작한다면 어떤 모습 원하세요? 배우 정려원이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려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만약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제 어떤 모습들을 궁금해 하실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어떤 모습을 가장 보고 싶으세요? 라는 댓글과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봄볕을 받으며 반짝이는 정려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정려원은 히피 스타일도 잘 소화해 패셔니스타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려원은 이 글을 통해 유튜버로 변신할 것임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려원은 2월 종영된 JTBC 드라마 검사 내전에서 차명주 역을 열연했습니다. 조정석 거미 임신 중 생일맞이 근황 예비맘의 행복. 임신 중인 거미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거미가 생일 선물을 인증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고 처음으로 거미의 근황이 공개된 것입니다. 사진 속의 거미는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친필 편지와 함께 노래 선물을 했습니다. 거미의 끝없는 팬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배우 조정석과 결혼한 거미는 올해 1월 임신 7주라고 밝혀 축하를 받았습니다. 슬의생 유연석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심쿵 포인트 발산.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유연석의 대본 밀착 촬영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유영석은 훈훈한 외모와 넓은 어깨로 여심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와의 대사를 맞춰 리허설에 집중하고 있는 그의 눈빛은 촬영에 대한 열정을 느끼게 합니다. 다른 사진 속 유영석은 대본에 몰입해 있습니다. 그는 촬영 틈틈이 대본을 손에 놓지 않고 그야말로 대본과 밀착해 있다는 후문입니다. 유영석은 입체적인 연기력으로 안정원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 시청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 출연으로 주목받는 한소희, 과거 문신, 담배 사진 재조명 논란. 배우 한소희가 JTBC 부부의 세계에 출연해 주목받으며 문신과 담배 피는 모습을 게재한 과거 SNS가 최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문제가 없는 사진이지만 언론에 노출되는 연예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성설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소희의 문신과 담배 사진에 대해 일부 대중은 과거가 충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담배를 문제 삼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서희가 해당 사진을 올릴 당시 이미 성인이었던 그녀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한서희도 이를 인식했는지 데뷔 전 관련 글을 삭제하고 문신도 제거했습니다.